자, 이제 변형일지법, 무수법, 연성법, 힘을 미지수라는 거.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부정적 역을 유발하는 지점 또는 부재를 제거하여 정정 구조물로 변화시켰을 때그 제거시킨 지점이나 부재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역을 잉여력 리던던트 호스 잉여력이라고 이때 변화시킨 정정 구조물을 기본 구조물로 정의합니다. 즉, 이 기본 구조물의 잉여력 실하중을 적용시켜서 실하중에 대해 이미 변이를 알고 있는 점에 변이를 잉여력과 실하중 각각에 대하여 계산한 후에 그 변이에 대한 적합 조건을 적용해서 부정적 역을 계산해 봅니다. 어렵다. 하나도 안 어렵다. 자, 부정적을 유발하는 지점 부재를 제거해서 정렬로 변화합니다. 그 제거 시점 지점이나 부재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을 잉여력 그리고 그 변화를 기본 구조물로 한다. 자, 기본 구조물의 잉여력 실하중을 맞죠? 적용시켜서 실하중에 대해 이미 변이를 알고 있는 점의 변이를 잉여력과 자 적용시켜서 잉여력과 실하중 각각에 대해서 계산을 한 후에 그 변이에 대한 적합 조건을 이용한다. 그래서 부정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y, b2가 생깁니다. 다시 y, b1이 생겼죠. 여기서 이걸 없앴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r, by는 잉여력. 기본 구조물 뭐 되세요? 그렇죠. 캔틸, 레버, 보. 적합 조건은 yp는 YB1 플러스 YB2는 얼마? 0. 왜? 차지가 발생 안 하지. 따라서 YB1은 상수. YB2는 RBY 함수죠. 이걸 통해서 RBY가 계산이 됩니다. 이게 변형일지법의 원리예요. 적용 방법. 첫 번째, 잉여력과 기본 구조물의 결정. 그 다음에, 기본 구조물의 잉여력 실하중 작용시켜서 실하중
실제 구조물에서 이미 변이를 알고 있는 점의 변이를 영역과 실하중에 대해 각각 계산. 세 번째, 계산된 변이에 대한 적합 조건식을 적용해서 잉여력을 계산. 그리고 마지막, 실제 구조물에 계산된 잉여력을 작용시키고 평형 방정식을 사용하여 다른 반력 부재력 계산합니다. 자, 작용법 잉여력과 기본 구조물을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구조물에 대해서 잉여력과 실하중 작용하고 실적 의미에서 잉여력과 실하중 각각 계산합니다. 계산된 변이에 대한 적합 조건식을 적용해서 잉여력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적용시켜서 변이면에 이용해서 실제 다른 반력 부재력을 계산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요는 안 하겠지만은 그래도 아미는 시험에 100% 합격합니다. 이걸로 판가름답니다. 오늘도